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용돈을 많이 받는 꿀팁을 하나 알려줄까 한다. 우선 준비물로 종이 세 장을 준비해주고 바로 어른한테 가서 신기한 걸 보여준다고 지폐 한 장을 빌려달라고 한다. 아 참고로 이때 지폐는 무조건 5만원짜리를 받는 게 좋다. 돈을 받았으면 지폐를 종이 위에 올려주고 종이를 차례대로 접은 뒤 바로 다시 한번 종이를 펴주게 되면 놀랍게도 지폐는 사라지게 된다. 분명 지폐가 사라진과 동시에 어른들은 놀랄 것이고 나는 돈을 사라지는 방법은 아는데 다시 나타나는 방법은 모르겠다며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뜨면 이것이 바로 5만원을 벌 수 있는 창조경제.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차갑다는 액화질소 얼음 과자를 리뷰해볼까 한다. 참고로 액화질소는 -198도로 모든 물체를 순식간에 얼게 할 수 있는데 순식간에 물도 얼게 하고 계란도 얼게 하고 그리고 겨울왕국 엘사도 얼게 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으니 특수장갑을 껴주고 액화질소를 부어준 뒤 과자를 3초간 넣다 빼주기만 하면 액화질소 얼음 과자가 완성이 되고 그럼 바로 한번 먹어보겠다. 예상대로 과자는 엄청 차가웠고 신기한 게 과자를 먹을 때마다 코에서 연기가 나오는 게 마치 내가 용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일단 재밌으니 다시 한번 먹어보기로 한다. 재미있다. 다음에 또 해야지. 오늘은 물을 공중부양시키는 마법의 수도꼭지를 리뷰해볼까 한다. 이 호수는 물건을 공중에 띄울 수 있게 하는 마법의 도구인데 이 호수로 물도 뜨게 할 수 있고 콜라도 뜨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도 공중에 띄울 수 있다. 아, 아무리 봐도 수도꼭지가 공중에 떠있는 게 진짜 신기한데 사실 이건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이다. 가격은 인터넷에서 2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고 구성으로 수도꼭지와 컵 그리고 아크릴관이 있는데 먼저 컵에 물을 붓고 아크릴관을 껴주면 이렇게 분수처럼 물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다음 호스를 연결해주기만 하면 이렇게 물이 떠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처음 본 사람은 진짜 물이 공중에 떴다고 생각하겠지만 역시 이 세상에 마법이란 존재하지 않았고 아 그리고 설명서에 이 물을 손으로 받친 다음 천천히 떼주기만 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신기한 마법은 무슨 말도 안 된 소리를. 뭐야? 오늘의 한 줄평. 이 세상에는 마법은 진짜 존재하는 것 같다. 끝. 요즘 진짜 별의별 마스크가 다 나오고 있는데 코만 가리는 코 마스크, 상큼한 맛의 자몽 마스크, 그리고 순식간에 마스크가 사라지는 마스크 마술까지. 메론빵 마스크는 실제 일본에서 5개에 2만원 정도에 팔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다가 배고플 때 빵도 먹을 수 있어서 일본에서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한다. 참고로 메론빵 마스크는 당분간 매진이 돼서 못 구한다고 하니 나는 직접 메론빵 마스크를 만들어서 써보기로 했다. 비주얼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배고플 때 빵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참 좋았는데 아 생각해보니 일본은 메론빵 마스크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대로 줄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K마스크, 단팥빵 마스크를 만들어보기로 했다. 오늘의 한줄평. 마스크는 역시 KF94가 짱인 것 같다. 오늘은 음료수를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알려줄까 한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음료수가 늘어나는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 이렇게 음료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음료수를 공짜로 먹을 수 있게 되는데 준비물로 음료수와 컵 4개를 준비해주고 첫 번째로 음료수를 큰 컵에다 부어주게 되면 이렇게 음료수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컵에다가 부어주면 이렇게 음료수의 양이 더 늘어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아주 큰 컵에다가 천천히 음료수를 부어주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음료수를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창조경제. 뭐 그거 더블로 가.